오늘 그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네. 아, 우리 그 후배들이 전화 네, 연결을 아, 진짜 예. 네.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으로 관계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들으면 알까? 그렇죠. 그렇죠. 누굴까? 임현식인가? 어떻게 냄새 맡아? 반갑겠다. 아유, 아주 이면식이라면 아주 냉가리 뜨듯해, 이상. 아니, 너무 국한적인 이미지야. 목소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남자다. 남자다. 이면식 씨. 여보세요? 아, 혹시 누구신지? 저, 정일우입니다. 아, 정일우 씨. 네. 정일우 씨. 정일우 씨. 아, 우리 남의 선배님. 네네. 나는 잘 몰라. 그 어느 작품 같이 하셨던 거죠? 선생님, 제가 데뷔작 그 총업 사이킥 때 뵙고요. 아, 예. 네. 거의 명절마다 이렇게 선생님 찾아뵙고. 그랬구나. 아, 나에게 남은희 선배님이랑 어떤 분입니까? 정말 저한테는 선생님을 잊지 못할 그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정말 할머니 같으시고, 항상 작품할 때도 모니터 해주시고,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야, 고마워. 네. 근데 그 같이 하면서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선생님, 좀 피곤하실 때 좀 예민해 주시고요. 어, 김현식 씨. 예. 감사합니다, 이지아 씨. 그렇지 않으시면. 어떻게 좀 예민해지십니까? 아, 선생님, 말수가 좀 적어지십니다. 내 집에 아, 말수가 좀 적어지십니다. 아, 말수가 좀 적어지십니다. 아, 근데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래야 조심해. 네. 정인우 씨는 혹시 연기 지적은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 선생님이 저 거의 작품할 때마다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아이야, 나 후배들 그래요? 지적 안 한다 그러는데, 막. 조심해! 아, 지적이라기보다 선생님의 이제. 여기 지금 그, 김용옥 선배님도 계시고,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계시고, 네. 예, 고드심 선배님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박원숙 선생님이랑도 저 황금무지개에서 저 할머니로 나오셔가지고. 네. 난 누군가를 되게 너무 알아. 선생님, 누군가를 리액션하신 거예요? 네. 아, 너 이쁘게 생긴 정의로. 아, 예, 예, 예. 아, 근데 박원숙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이제 뭐 대본 같은 거 이제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 아. 선생님, 네, 잘 지내시죠? 아니, 부록으로 얘기하네, 얘가. 좋습니다. 자, 오늘 저기 남은희 선배님하고 좀 이렇게 예, 인사를 좀 하시죠. 네. 그래, 네. 고마워. 네. 우리 집을 맨날 곧... 치우지 않고 사는데 슬슬 찾아와줘서 제가 고마워. 선생님 곧 찾아뵐게요. 그리고 선생님 저 명절 때마다 찾아간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 그래도 선생님 보고 싶어서 간 거니까 네, 오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김 씨, 그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명절 때마다 네. 댁을 방문할 정도면 정말 각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진짜 그러시죠. 네, 그런 게 어렵지. 네. 특별히 더 어렵죠. 저 그랬다면 저 친구는 된다. 네. 될 사람이야. 네, 특별히 뭐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시작하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왜 그러세요? 마무리하기가 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루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몇 명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문자.